우리가 맨날 만나서 얘기할 때 부부들의 문제도 얘기하고 불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작 결혼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결혼 시장에 대해서도 재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요즘 20, 30대가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결혼을 포기하게 된 20, 30대가 많아진 이유가 언제부터냐면 집값이 한참 오르던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네. 집값이 굉장히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삼포시대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집을 사는 걸 포기하고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집이라는 거를 지금 사야 될 때 옛날처럼 뭐 1, 2억 갖고 집을 사는 시대가 아니고 네. 전세를 한다 그래도 1, 2억 갖고 서울에는 전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최소한 2억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부모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집안의 딸, 아들이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요즘엔 서울에 집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 같은 느낌이 거의 재벌 느낌이 들죠. 네. 집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제 주변만 봐도 결혼해서 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부모님의 지원은 필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돈을 모아서 양쪽에서 부모님 지원 전혀 없이 시작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비교하자면 조금 힘들긴 해요. 이제 네. 상황들이 네. 그런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 결혼 그냥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재원님은 실제로 부부들의 문제를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 그럼 시작할 때 네. 지원이 없이 시작하신 분들이 네. 지원을 받은 분들 보다 다툴 확률이 높나요?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부부들이 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오셨다기보다 오셔서 헤어짐을 고민할 때 내가 해온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갈 수 있냐를 사실은 걱정을 해요. 네. 이걸 예를 들어드리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제가 늘상 하는 말인데 가난하면 사랑이 바람이 들어오는 창으로도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네. 어떤 사례가 있냐면 지금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결혼하고 아기가 둘인데 한 4, 5년 지나니까 네. 권태기가 왔어요. 아내 분이 남자분이 너무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좀 바람도 쐬고 싶고 애들 놔두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너무 집착을 해서 싫대요. 네. 근데 이분은 시집올 때 속도 위반을 해서 혼수를 해오지 않았어요. 그냥 혼수를 아기로 해갖고 오신 거예요. 네. 남성 집에서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다 해주셨어요. 남성 집이 좀 잘 살아서. 그래서 남성분이 되게 싫어주고 밉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많은 시댁이 있기 때문에 이혼은 안 하고 싶다. 그런데 다른 부부들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성격 차이도 있고 하니까 저한테 오시긴 오셨는데 네.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힘드시니까 아내분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도 힘든데 경제적인 부분까지 있으니까 저는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같은 이유예요. 성격 차이예요. 근데 경제적인 지원이 계속 있는 곳의 아내분과 경제적으로 아무 지원이 없는 집의 아내분의 태세가 다르다는 거죠. SNS나 이런 데 보면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신 분이 이쁜 여자를 만나거나 이쁘신 분이 경제력이 풍족한 분을 만나는 이 현상이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쁜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셨어요? 네.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요?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우리의 맞선이라는 결혼정보회사, 연애정보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더 확연한 게 능력 있고 돈이 많은 남성분들은 매칭 자체를 아예 예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성분들의 경제적인 조건이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봐요. 네. 어리고 예쁜 여자. 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쁜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난다? 이거는 뭔가 얘기가 될 필요가 없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반대로 예쁜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나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여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제가 런던에서 친구가 나와서 서울을 일주를 시켜주고 있었거든요. 네. 유럽에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좋은 걸 대접하기 위해서 청담동하고 좋은 5성급 호텔하고 이렇게 데려가서 음식을 사줬거든요. 네. 친구하고 밥을 먹는데 거기 젊은 미혼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예쁜 네. 분들이. 완전 세팅이 많이 되는 상태로? 세팅된 정도가 아니었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네. 야, 밖에 내 남편 청담동에 내보내기 힘들겠다.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남편을 밖에 내보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친구하고 강남역으로 옮긴 순간 저 애들 어떡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네.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후줄근하고 너무 철없이 돌아다니고 문신 너무 많이 하고 엄마 아빠 속성이겠다 이렇게 애기들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강남의 분위기는 천지 차이고 술집의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네. 예쁘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오성급 호텔하고 청담동에 모여 있더라는 거죠. 근데 헌팅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대시가 오길 바라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쁘고 머리 좋은 분들이 그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좋은 곳 가서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예쁘고 머리 쓰는 여자분들은 고급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골프라든지 아니면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네. 요트라든지 이런 취미를 배워요. 그런 취미를 하면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남자들하고 섞이게 돼 있거든요. 아, 이게 정확하겠다. 네. 그죠? 네. 취미는 같이 하기 좀 그렇죠. 편하니까. 그리고 네.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면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나한테 말 거는 남자를 만나겠다. 그러면 아무나한테 대시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곳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요즘엔 카푸어들도 많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기꾼도 많고 그 이쁘고 똑똑하신 분들은 이 남자가 돈이 많은지 아닌지 뭘로 판단해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건 무게감이 있어요. 경박스럽게 돈이 많다고 얘기하는 남자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아, 지입으로 얘기하는 거? 네. 아, 나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아. 근데 돈이 많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조용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돈이 있고요. 자기 차가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보면 차가 좋고 그리고 명품 하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명품인지 모르게 입은 사람이 진짜 명품인 거예요. 네. 막 구찌구찌 그럼 뒤집어 까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뒤집어 까봐야 돼요? 뒤집어 까보지 않아도 퀄리티가 다르죠. 천의 퀄리티가. 아, 천의 퀄리티. 그럼요. 구찌구찌구찌 하는 거 말고 네. 작게 꾸찌 써 있는 게 진짜 명품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막 드러내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사를 가입할 때 자기 경제력에 대해서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담하는 사람 당연히 있죠. 아,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등기부등본하고 다 떼보죠. 그럼 뭐 얘기하죠. 얘기하고 저희가 소개할 때 그런 부분은 빼죠. 그럼 여자분들은 뭘 어필하고 싶어요? 가입하고 상담할 때? 경제력이 있으면 경제력도 어필하고 싶어하고 다 똑같아요. 집안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어하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아무리 어필하고 싶어도 나이에서 이미 까여요. 나이에서 바로 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필하고 안 하고가 네. 나이가 젊을수록 좋고 예뻐야 좋고 근데 우리의 맞선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결정서하고 뭐가 다르냐면 제가 대표잖아요. 심리 상담을 하는 네. 그래서 전문 심리 상담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질하고 인성이 들어가서 그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연애를 빨리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매칭을 여러 번 하게 되지 않고 저희는 한두 번 하면 바로 연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이라서 이게 뭐가 어필되고 안 되고 이거보다 기질적인 부분이 잘 맞아서 연애가 잘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나이를 얘기하고 만나보시려 해도 싫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를 믿고 기질적인 부분이나 외모를 생각해서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만나보시면 나이 때문에 싫다고 했다가도 남성분이 더 매달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어리고 엄청 이뻐요. 네. 이런 경우에는 결정사에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무료로 가입하기도 해요? 무료는 안 받아요. 아, 무료는 아니고? 저희는 절대 아무리 이뻐도? 무료, 네, 아무리 이뻐도 무료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료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안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돈이 들어간 게 없으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갔다가 성의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무료로는 절대로 회원 가입을 받아서는 안 돼요.